안녕하십니까. S-Day 다이캐스트 버터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실차 리뷰라고 해서 이곳에 찾아왔는데요. 오늘 리뷰할 실차는 르노 클리오입니다. 르노 클리오. 이거 르노 사상 최대의 신차죠. 한번 엔진부터 보겠습니다. 엔진도 배터리를 보니까 르노랑 닛산이 같이 되어 있네요. 배터리를 보니까 같은 그 부품이 호환되나 본다. 닛산께 호환이 몇 개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엔진을 이렇고 실수했네요. 자, 그리고 내부를 보겠습니다. 내부는 성인 남자 같아도 그렇게 좁지 않은데요. 그리고 자동 변속기, 그리고 실내 인테리어도 오 이쁜데요. 실내 인테리어가 제 개인적인 주관은 벨로스타임보다 확실히 이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적재 공간, 적재 공간이 잠시만요. 잘 안 열리네. 내가 여는 거 그런 거 이렇게 올릴 수도 있네요. 이게 적재 공간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이거 여는 법을 모르겠습니다만. 잠깐만요. 아, 이렇게 열어요. 그리고 이렇게 닫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적재 공간이 좀 많이 좁다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요즘 르노 클리오 키는 이렇게 나옵니다. 스마트 키네요. 스마트 키이고 참 독특한 방식의 키 방식이고 시동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버튼식 시동이고 그리고 이제 창문 한번 달아보죠. 창문은 안 닫히네 여기서는. 그리고 한번 뒷좌석으로 가보겠습니다. 뒷좌석으로 가보죠. 어쨌든 뒷좌석의 공간은 제가 탔을 때 성인 한 명이 타도 그렇게 좁지 않은 공간입니다. 나름 편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저의 개인적인 주관으로 따졌을 땐 벨로스터 N대에 비하면 조금 넓어 보인다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을 보겠습니다. 가시죠. 트렁크를 열어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이 진짜 넓네요. 해치백 치고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한다. 저때 봤던 밸런스나이랑은 확실히 다르게 트렁크가 넓은 점이 많네요. 이게 수동 운전이 잘 안 닫히네. 자동 운전 안 되는 아니었거든. 그래서 저희 최종 소감은 진짜 승차감도 탑승 느낌도 좋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르노에서 가장 잘 맞는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희 생각에는. 근데 그렇게 뒷좌석이나 앞좌석이 그렇게 좁지 않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하도록 하고 조만간 람보르기니 아벤타도 제이 다이캐스트와 람보르기니 에스토프를 다이캐스트로 리뷰해 보겠습니다. 내일 시간 남아서 그랑카브리오도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안녕.